좋은 아침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개이우날입니다. 그죠? 예, 검은 닭이 나타났네요. 검은 닭은 뱀도 좋아하고 소띠도 좋아하겠죠? 용띠도 좋아합니다. 예, 닭띠는 쥐띠를 싫어하고 토끼띠를 싫어하고, 그죠? 같은, 예, 또 뭡니까? 닭띠도 싫어합니다. 자, 오늘 검정색 옷을 입으시고, 일자 육자로 서시고, 저기 북쪽으로 가면 좋겠죠? 자, 개수는 무토를 좋아하죠. 무계합파입니다. 그죠? 산에 물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계합파의 뭡니까? 무인, 무지, 무어, 무신, 무술, 무자의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분들 성품이 일색을 청백하고 사심이 없고 정직하고 아주 매사에 그저 몰두하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입니다. 자, 계수는 기토를 실어야죠. 계기충입니다. 자,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예, 기축이라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분들 직업은 방송국 각 채널, 기자, 가수, 탤런트, 시인, 화가, 주점, 이런 게 좋습니다. 건강은 간, 탈모, 외도, 그죠? 어부증, 어처증, 분유과질환, 전립선, 불면증, 그죠? 이런 공황장애,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도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자, 불타는 금요일 띠베론세. 자, 자유파살입니다. 자유파살에 쥐띠는 어떨까요? 아, 쥐띠 그래도 오늘 저 소득이 가득하네. 금전운이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 여행운 좋고, 수술, 예, 아방청약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연애는 없습니다. 자, 소띠 볼까요? 소띠도 계약, 그죠? 매매, 사업, 금전 아주 좋네요. 여행, 예, 이사 다 좋습니다. 건강 좋고, 아방청약 다 좋습니다. 소띠도 오늘은 연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범띠입니다. 범띠 원진살이죠. 야, 오늘 낮에는 그저 꿀꿀했는데 밤에 나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네요. 그래서 오늘 밥 마실 나가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결혼운, 사업은 다 좋습니다. 예, 이사운 좋고, 아파트 청약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요. 학업도 좋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죠? 그죠? 총살이 그죠? 총살인데도 상남자를 만나게 되네요. 연애운 좋고, 매매운 좋고, 사업은 좋고, 결혼은 좋고, 예, 이사운 좋고, 건강운 좋고, 학업운도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용띠 볼까요? 진유학급 삼합입니다. 그죠? 아, 육합이네. 육합이라서 운명의 남녀를 만나서 결혼은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 연애운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사 형통의 날입니다. 자, 사유학금이죠, 그죠? 야, 역시, 오늘은 만나기 만나기 좀 꼴보기 싫다 이러네, 그죠? 연애가 좀 꼬이고, 그럼 결혼이 꼬이겠죠? 그래서, 사업은 매매, 성사, 이사, 학업 다 좋은데, 연애와 결혼은 꼬이는 날이랍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상남자가 나타나네요, 그죠? 그래서 멋있고 돈 많은 남자고요. 그래서 오늘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이사운, 매매운, 여행운, 학업운, 수술은, 야, 더, 다 좋고, 아파트 청약 좋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로 소득이 가득하네. 오늘 축배를 드는 그런 날이네. 그죠? 그래서 이사운 좋고, 매매, 성사, 학업, 연애, 결혼, 그죠? 건강 다 좋습니다. 아파트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도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결혼은 좋고, 매매운, 성사운, 이사운, 학업운, 연애운 다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같은 닭띠, 자행이 들어왔는데도, 예, 복부인을 만나네, 그죠? 그래서, 낮에는 꿀꿀했는데, 오후에 전화 이복이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은, 결혼은, 매매운, 이사운, 연애운 모두 좋고, 아파트 청약도 좋습니다. 자, 개띠 볼까요? 개띠도 오늘 상남자를 만나네, 그죠? 그래서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 성세, 이사, 학업, 금전, 아파트 청약 다 좋습니다. 자, 돼지띠 볼까요? 돼지도, 하하, 오늘 꽃밭에 노네요. 그래서 결혼은, 매매운, 연애운, 학업운, 이사운, 야,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도 좋고, 예, 멀리 바람 쐬러 가도 좋은 인연을 만나는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멋진 금요일입니다.